여러분 안녕하세요. 디스테이너 김세훈이에요. 저도 드디어 한번 그 유명한 마크 정식을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. 좀 양이 좀 많아 보이죠? 우선 필요한 거 자이언트 떡볶이, 그리고 그 오뚜기 이 스파게티 라면. 참고로 저는 잣떡은 먹어봤는데 이거는 처음 먹어봐요. 그리고 뭐 이거 라면에 넣는 치즈 쓰셔도 되고 뭐 스트링 치즈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. 그리고 소시지 이거 뭐 이런 정도 비엔나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가닥 있는 프랑크 쓰셔도 되고요. 그리고 저는 이 삼각김밥을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. 뭐 오리지널로 드시고 싶으면 안 넣어 드셔도 되고요. 저는 따로 먹을지 한번 넣어서 먹어볼지 좀 생각 좀 해볼게요. 자, 일단은 한번 토핑을 해보고 다시 찍도록 하겠어요. 자, 면은 끓뜨거운 물 넣고 익힌 다음에 물을 빼시고요. 그리고 어차피 넣고 또 데필 거기 때문에 이 잣떡이 떡이 좀 익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넣고 전자레인지에 330초를 데필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3분만 했어요. 어차피 또 데필 거니까. 그리고 소시지를 이제 열었으니까 소시지는 네, 이 재료들을 한번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재료들을 다 섞었고요. 중간중간에 소시지하고 스파게티면, 그리고 스프를 다 넣었어요. 스프 다 넣고 좀 약간 좀 서로 좀 약간 섞이게 골고루 좀 섞어주고, 그리고 여기다 치즈를 더 이제 뿌렸어요. 사실 지금 뭐냐 모짜렐라 치즈가루는 좀 그냥 뿌리고 섞었는데 스트링치즈 이렇게 찢어서 올리는 건, 스트링치즈 더 찢어 올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. 사실은 그리고 이거 삼각김밥을 요 위에 올리려고 했으나 넘쳐서 그냥 여기까지 하고 이 전자레인지에 한 몇 분만 좀 더 데필게요. 한 2분만 데피면 되려나? 자, 그럼 이제 한번 저도 한번 떠볼게요. 이게 한 번에 다는 못 먹을 것 같고 소시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. 소시지는 솔직히 소시지야. 면은 약간 떡볶이 맛보다 스파게티 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은데. 이제 떡은 한번 그 떡볶이 소스하고 뭔가 잘 조화가 된 것 같은데. 원래 잣떡이 조금 맵거든요. 근데 이 스파게티 면이 들어가면서 좀 매운맛을 좀 중화시켜줘요. 스파게티 면이 매운맛을 중화시켜주고 있어요. 자, 한번 다시 한번 좀 더 먹어볼게요. 카메라 왼손 잡고 있으니까 왼손으로 젓가락 쥐고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네. 이게 조합이 괜찮더라. 이거 스파게티 면이 약간 진짜 약간 진한 토마토 소스, 토마토 케찹 맛 더하기 그 약간 살짝 그 매운 그 소스가 섞여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거기도 치즈 스프가 있다 보니까 그 이걸 좀 커버를 해주네요. 자,
그러면 저는 한번 다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